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농기계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최근 글로벌 업체인 존 디어, 이제 디어잉 컴퍼니에서 실적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기계 업체, 국내 농기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2022년 기준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연간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점이 먼저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농기계 부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농기계는 이제 30년까지 연 5% 가까이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트랙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랙터는 다양한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며 마력 또한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랙터 쪽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K-트랙터라고 불리면서 상당한 글로벌적 인기를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21년, 22년 동안 주가와 실적 부분이 상당히 특수 기간을 노렸던 것처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단순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트랙터의 매출 증가는 꾸준하게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 연말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상반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성수기 시즌이 돌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2분기가 이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해당 시즌에 진입하게 되면은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랙터의 자율주행 쪽들 꾸준하게 개발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대가 되었던 로봇, AI, 뭐 인공지능과 같이 맞물려서 트랙터 부분들도 연구개발이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랙터 단순히 농기계, 예전에 농기계 생각하시지 말고 자율주행 쪽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쪽 보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최근에 실제로 건설기계 좀 잘 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잘 갈 일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종목은 어떤 거 보시는지, 탄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목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동, 이제 국내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동의 메인은 이제 말씀드렸던 트랙터입니다. 대부분의 매출 70% 이상의 트랙터가 차지하고 있고 수출과 내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출이 약 70% 가까이 그리고 내수는 30% 정도고 수출의 70% 중 80% 거의 대부분이 북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잘 발생이 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5위로 약 8에서 9% 정도, 23년에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3,200억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40억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대동의 경우 4분기 최근 몇 년간 적자만을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적자만을 실현하였다가 이번 분기에 달해서는 좀 흑자 전환했던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늘어나고 있어서 계절성에 대해서 좀 무관해지는 섹터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계절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22년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향후 실적들도 계절성과 무관하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도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맞춰서 같이 보셔야 될 부분, 대동에서 전동 바이크 쪽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5년 서울시에서 전동바이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와 협업하여 지금 꾸준하게 개발과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이제 모빌리티 쪽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로봇과 또 이제 연초에 그런 관련 대동 관련 로봇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해당 자회사를 신설을 하면서 연구기관을 신설을 하면서 대동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대동이 하고 있는 산업대 신사업으로 보게 되면 이 파밍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최종 좀 목표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긴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